오랜 기간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도 그만둔 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공과금 체납 같은 위기가구 징후도 없다 보니 지자체 복지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액 체킹 대원 대상자도 아닌 거예요. 근데 꾸준히 표면적으로 안 드러난 지금 같아요. 8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에도 등록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이력도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가정.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을 70살의 아내가 홀로 종일 곁을 지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아흔이 넘는 시아버지가 15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간병비 부담이 커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게 앉아 혼자 두고 어디 나갈 수 없는 그럴 때. 22년 기준 전국 치매 환자 수는 96만여 명. 중증 치매 환자 한 명당 한 해 관리 비용은 3,48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치매를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운데 약 75%는 전문 시설이 아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종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사회 복지망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간병 지옥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